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새 운영자가 돌연 위탁을 포기했습니다. 벌써 폐업 10개월째인 노인병원 정상화는 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새 운영자로 선정된 의명의료재단이 위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팩스로 청주시에 수탁 포기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일이라고는 추측 자체를 못했습니다. 황당할 따름이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청주시는 옛 노조원들이 분신소동을 벌이며 고용승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지 벌써 열 달째. 세 차례나 공모를 했지만 계약 직전에만 두 번이나 운영자가 포기했습니다. 옛 노조 측은 청주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 인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직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운영 방식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청주시는 수탁 포기가 확정되면 다시 공모를 하거나 노인병원을 다른 시설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전환하면 정부 복권기금으로 받았던 100억 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